어쩌쩌 얼음 어쩌쩌쩌 어쩌 진짜 이게 저희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어쩌 정말 어쩌 이제 오세요 이제 오세요 이제 올게요 아니 정말 춥습니다 오늘 너무 덥고 습하셨죠 이런 더위에는 한한 장섭이라고 해서요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게 정말 어렵다. 오랜만에 사자성어 썼습니다. 한한장섭. 정말 이 어려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건 일단은 최적의 온도, 냉방으로서 온도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네. 저도 뭐 사자성어 하나 하겠습니다. 쉬운 걸로. 고온 다습. 고객님, 오늘 날씨가 딱 그래요. 오전에는 정말 약간 좀 쓸쓸하면서도 습했는데 지금 딱 끝나자마자 바로 무더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날에는 고객님 저희가 보국전자의 무빙 일체형 에어컨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좋은 조건입니다.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덥습니다. 앞으로 더워질 일밖에 없고요. 사실 그렇죠? 초복도 안 왔어요. 이 더위에 우리 집은 그냥 녹초가 돼가고 있고요. 열대야 오고요. 하지만 에어컨이라는 게 딱 뭐 거실에만 있거나 뭐 안방에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 방에도 특히나 부엌에서 음식하는 우리 주방에 주방에 에어컨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덥다고요? 습도가 높다고요? 냉방도 제습도 송풍도 다 됩니다. 아니 안방에서 아이들 방으로 우리 아이들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덥지 에어컨이에요. 공간을 가리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무빙 바퀴가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체형이니까 더더욱이 갑니다. 우리가 서재나 테라스나 이런 데도 쉽게 가실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나를 쫓아다니면서 에어컨이 함께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원했던 거 아닙니까? 나를 쫓아다니면서 에어컨이 따라오는 거예요. 냉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가격대 30만 원대 그렇죠. 방송 최저가 여러분 덥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붙박이처럼 또 귀찮게 어디다 설치 딱 해야 되고가 아니라 정말 이동하면서 우리 집안의 온도를 낮춰준다. 최저 16도까지 떨어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써보고 나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예전 거하고는 아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소음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고요. 쓰면서의 만족도, 냉방에 대한 만족도 제가 제 방에서도, 제 딸 방에서도 부엌에서까지 다 써봤습니다. 써보면서 와 이제는 정말 이동형 에어컨의 완성판이 역시나 보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고객님 이동형 에어컨이라는 게 물론 이동형 들으시면서 움직이겠구나 좀 전에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에어컨인데 그러면 에어컨 하면 우리가 다들 떠올리는 게 뭐냐면 실외기가 없는 에어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실외기가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지금 보시면 이동형 에어컨 이 보국전자의 무빙 일체형 에어컨은요 요게 필요가 없습니다. 설치비, 실외기 공간이 필요 없어서 필요 없겠죠. 이전 설치비 당연합니다. 실외기, 벽돌기, 설치기사, 출장비, 추가 배관비, 앵글 설치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에어컨 설치가 힘드신 분들. 아니면 내일 당장, 아니면 오늘 방송 끝나고 난 시원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바로 쓰실 수 있고 방방마다 에어컨 설치가 원하시는 분들, 혼자 큰 에어컨 틀기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모델 하세요. 왜냐하면 TV 홈쇼핑 이동식 에어컨 중에 최저 온도입니다. 이거 제일 말씀하시면 중요합니다. 16도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저 소비 전력 930와트. 그리고 19.5kg에 가볍디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기가 너무나 편한. 그래서 방에서 고객님 이제는 1방 1 에어컨 하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보급으로 가능합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제품 받고 쓰면 끝이에요. 내가 설치해야 돼, 자가 설치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전원 버튼 키면 끝입니다. 실외기 없고요. 시공 없고요. 우리 집 창문 사이즈 고민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사 갈 때 해체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면서 냉방을 할 수 있다. 에어컨이다. 옆쪽에 놓여 있는 거 보이시죠? 에어컨이면 실외기도 있어야 돼. 지금처럼 냉각기와 열 교환기 여러분 다 일체형입니다. 여러분 다 일체형이에요. 설치비 없고요. 타공 없고요. 실외기 없습니다. 그냥 일체형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정말 이동하면 쓰세요. 아니 이쪽에도 여러분 더우면 트시고요. 이쪽에도 더우면 트시고요. 이쪽에도 더우시면 트세요. 진짜 보국이 제대로 만들었고요. 제일 좋은 거 진짜 우리 아이들 방까지 여러분 다 틀어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고온 다습파 아까 사자성어 고온 다습 얘기했잖아요. 제습이요. 꿉꿉하면 더 더워요. 맞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온도가 올라가도요. 건조하면 안 덥습니다. 해외여행 가시면 느낄 때 있잖아요. 근데 꿉꿉하고 습도가 높으면 더운 거예요. 근데 저희 강력 냉방과 함께 강력 제습까지. 여러분, 제습기를 따로 구매하면 좋죠. 하지만 이거 한 방으로 강력 냉방과 함께 강력 제습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설치비 다시 없습니다. 여기다 타공 없습니다. 실외기 없습니다. 3단계의 바람 세기와 함께 냉방, 제습, 송풍, 24시간 타이머, 예약, 운전, 간편 리모컨까지 여러분 다 돼요. 이제는 여러분 진짜 난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어. 당연한 겁니다. 어떠한 에어컨을 원하실까? 설치하고 어떤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거. 디자인도 봐주세요. 한번 껐다 켤게요. 전 놀란 게
너무 수려하고 네. 너무 이뻐요. 맨날 보는 건데. 그럼요. 어? 지금 보시면 앞쪽에 커버가 있잖아요, 고객님. 에어컨 쓰실 때 아니면 안 쓰실 때 네. 먼지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훨씬 관리도 편하세요. 맞습니다. 버튼만 네. 눌러주면 쭉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야. 그러면서 24시간 타이머가 됩니다. 네. 24시간 타이머 되는 거 여러분 확인해 드렸고요. 전 이 모드를 봐주세요. 한번 누르면 여러분, 딱 냉방. 누르면 여러분 냉방. 한번 누르면 제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송풍까지 네. 제습됩니다. 냉방됩니다. 원하시는 모드대로 여러분 다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풍량 조절 다 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온도 조절. 네. 온도 조절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16도까지. 16도까지. 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자동 풍량을 통해서 풍량까지 여러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네. 이것도 여러분 어렵게 뭐 내가 와서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리모컨으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건 에어컨은요 네. 어떠한 에어컨을 쓰냐도 중요하지만 이동식 에어컨이 갖고 있는 장점은요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방방 곳곳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컨의 종류가 뭐가 되나요? 보통 스탠드, 벽걸이, 창문형 그리고 이동형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 고정형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면 냉방이 될 때까지 그 공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동형은 그냥 내 옆에서 시원함을 바로 접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동형이에요. 최고예요. 예. 써보면 써볼수록 여러분이 네.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네. 리모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모컨을 통해서 다 일부러 가서 하실 필요 없고요. 리모컨 하나로도 작동에서부터 단계에서부터 송풍, 제습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모컨도 참 이쁘죠 여러분. 여러분 보국입니다. 공기순환기 부분 2년 연속 1등의 브랜드예요. 다시 한번 이런 거 여러분 정말 주요. 여러분 설치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번 주면 다 받아보시면요. 받는 즉시 쓰시는 거예요. 셀프 설치됩니다. 별도 설치 여러분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핵심 부품 컴프레셔를 무려 5년 동안 품질 보증 다 해드립니다. 또 하나 방수에 끝난 이 조건이 없습니다. 방수에서만 49,900원 상당하는 탁상용 서큘레이터까지 여러분 무조건 다 드려요. 근데 이왕이면 1등 사세요. 한국 브랜드 선호도, 고객 만족 브랜드 공기 순환기 부분 1등의 보국을 만나보시긴데 이 가격대. 자, 그럼 한번 저희가 네. 이동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이동을 해서 저희가 이 에어컨을 가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동을 해요. 지금 뭐 안방에 네. 있다가 네. 아니면 아이들 방으로 왔다가 아니면 부엌 쪽에 왔다가 맞아요.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 다 네. 에어컨이에요. 정말 에어컨이에요. 설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장착이고 조립이에요. 그렇죠. 너무 네. 편한데요. 택배를 받으신 다음에 고객님 중요한 건 이 뒤쪽에 뜨거운 공기가 나가는 배기호스가 있습니다. 요거 네. 이걸 안쪽에 딱 껴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잠금 버튼이 있어요. 이것만 딱 눌러주시면 끝. 요건 끝이에요. 뒤로 돌리겠습니다. 돌린 다음에 쭉 요 자바라를 뽑으신 다음에 너무 고객님. 쉬워요.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문에 이런 슬라이드 저희가 또 다 드립니다. 이거 따로 별도 구매 아니에요. 저희 그렇죠. 다 드립니다. 다 드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객님 딱 끼신 다음에 끼신 다음에 바로 딱 조립만 해주시면 이게 바로 설치가 끝이 나는 거예요. 꽂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끼시면 끝났어요. 설치가 끝이 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네.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문 가리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미닫이 창문이라면 다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방송 때마다 인기가 정말 많아요. 우리 창문 사이즈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일단. 네. 일단은 방송에 끼나면 이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벌써 함께 하시는 분들 100여 분 가까이 함께 하고 계시는데 사진들 보이시죠? 네. 더위는 참아내는 게 아닙니다. 화난 장섭. 겨울에 여러분 건강, 여름에 건강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 조건 자체가 여러분 없습니다. 방송 끝나면 이 조건 구입 불가예요. 여러분 에어컨을 349,000원에 서큘레이터 아니야? 아니에요. 에어컨을 349,000원대 가져가실 수 있다. 무이자까지 하시면 월 35,900원입니다. 무이자 10개월 혜택까지 드릴게요. 오늘 방송 최저가 찬스예요. 방송 최저가 찬스로 함께 하시는데 방송이 끝나면 이 조건은 구입 불가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안방 에어컨 없는데 설치하기도 싫어요. 힘들어요. 앵글, 타공 이런 거 너무 복잡해요. 네. 여러분 아이들 방에 애가 더워요. 저 제 딸 라온이 방에 났습니다. 또 부엌 쪽에 안에 요리하면 부엌 쪽에 에어컨 안 가잖아요. 너무 덥잖아요. 네. 부엌 쪽으로 이동해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마다 다 쓰실 수 있는데 제습 기능까지, 24시간 타이머 기능까지, 자가 증발 시스템까지, 무선 리모컨까지, 간단한 호스 설치 360도 회전 바퀴까지 언제 어디에서나 에어컨이 날따라다닐 수 있다. 그게 여름에 가장 행복한 세상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고객님 브랜드 보국전자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무빙,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일체형 에어컨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고객님 지금 30만 원 중반대 저희가 방송사상 최저가 찬스잖아요. 네. 이 찬스를 잘 이용하시면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어떤 고객님보다도 좋은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꼭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자영업 하시는 네. 분들 사무실에서 아니면 고향 부모님 댁에 네. 진짜 이건 필수입니다. 이동식 에어컨 써보고 나서 느낀 거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 후회 없습니다. 놓지 마시고요. 방송 최저가 찬스. 방송에서만 이 조건으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우 추워.